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타는 한방병원장과 사무장이 구속됐습니다. 허위 환자들도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는데요. 28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한방병원입니다. 환자들이 누워 있어야 할 침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게 아닌 듯 사물함 안에도 짐이 없습니다. 모두 허위 입원한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류상 입원 환자는 70여 명이지만 실제 입원 환자는 채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들 그냥 알기만 했고 이거 자세는 모르겠고 이거 뒤에 나오지 않고 허위 입원으로 해당 병원은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환자들은 1인당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들입니다. 서류를 조작해 허위로 입원한 환자는 15개월 동안 무려 284명이나 됩니다. 해당 병원의 사무장은 한방병원을 인수한 뒤 자신의 형제들을 원무부장에 앉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장이 그 중간 브로커를 통해서 허위 입원 환자들을 모집한 다음에 첫날만 진료받고 그리고 퇴원한 날 그 퇴원 서류를 발급받은 식으로 보험금을 여러 개 편취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병원 사무장과 원장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 환자 284명을 입건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